자, 여러분은 지금 꼴통 테이너 오종철과 그리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욕 트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00회 특집 김태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와와와와 야, 인기가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얼마 전에 네. 박진영 씨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도대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필요한 말만 짧게 할게요. 네. 그냥 길게 해도 돼요.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목표는 형인데 네. 항상 여기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형은 항상 저만치 나가 있다고. 아. 네. 그래서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영 형이 너도 너무 잘 가고 있고 야.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음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영 형이 항상 그러니까 등만 보면서 달렸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꿈이죠. 저는 예, 제 회사 소울샵이라는 회사를 JYP를 뛰어넘는 맞아요. 회사로 예. 제가 뛰어넘으면 예. 그때는 한번 좀 예. 아 그만하세요 형. 나도 이제 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정말 이제 바라만 보던 박진영 씨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우리 김태우 씨가 프로듀서에 이제 자리 나온 거잖아요. 네. 앞으로 김태우는 어떤 음악 색깔, 어떤 음악 세상을 만들고 싶나요? 예전에는 그런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즐겨 듣는 막 좀 오랫동안 네, 뭐 네. 김강성, 유재하 선배님 맞아요, 뭐 맞아요.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냥 뭐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음악 시장이 그래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가 워너비하는 뭐 빌보드 시장에는 또 이제 주류 그러니까 파트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주류의 어떤 트렌디한 음악이 있고 또 정말 오래 계속 불려질 그런 음악도 장르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음악 그리고 제가 키워내고 발굴해내고 싶은 뮤지션들은 그냥 뭐 물론 베스트셀러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스테디셀러들이 많은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음악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계속 진심을 담아서 음악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야의 김태우에게 음악이란 어떤 거예요? 전부죠. 전부다. 네, 전부죠. 왜냐하면 네.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네. 난 이걸 해야지 돈도 벌 수 있고 네. 이걸 해야지 명성도 얻을 수 있고 네. 이걸 해야지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네. 예, 전부죠. 이제는 뭐 제가 갑자기 나이 35에 예. 음악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직업을 찾는다는 것도 웃긴 거고 또 자신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냥 음악은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그냥 김태우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우 씨를 네. 왜 멋지게 생각했냐면 본인을 찾는 관객이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페이가 얼마야부터 그러니까. 물었는데 형 저를 찾는 사람 있으면 가겠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 와 진짜 멋진 가수다. 근데 이런, 어떡하죠? 여기서 계속 찾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저는 꼭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아까 박진영 씨 안목이 되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김태우는 어떤 김태우의 안목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정말 훌륭한 가수의 제목이다. 열정. 열정. 진심이 있는. 진심. 요즘에 오디션 보러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요 네. 완성되지 않은 실력으로 남한테 보여주려고 와요. 그것도 심지어 김태우라는 전문가한테.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나요. 왜냐하면 본인도 못하는지 알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보면은 예뻐요. 네.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수를 하겠다고 와요. 네. 저는 얘기해요. 배우를 해라. 차라리. 얼굴이 더 필요한 건 배우인데. 네. 배우를 하세요. 가수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기만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노래를 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감동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예. 가수를 연예계로 갈 수 있는 등용문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너무나 많은 엔터테인먼트와 너무 맞아. 많은 아이돌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 있고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뽑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랬듯이. 왜냐하면 제가 얼굴로 승부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네. 실력, 노력. 뭐 그거밖에.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네. 우리가 노래를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면 잘할 수 있지만 그 사실
지금은 그나마 보컬 학원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김태우 씨 음악은 어떻게 완성도를 높이셨어요? 뭐 또 늘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뭐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트레이너가 중요해요. 트레이너가 중요한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는 CD예요. 아. TV. 네. CD. 음악. CD. 네. CD. 네. CD. 아, 이태리어를 전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CD.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비욘세처럼 노래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비욘세를 듣고 그걸 따라하면 돼요. 어. 저는 그렇게 저는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컬 트레이닝을. 네. 그럼 누구의 노래를 주로? 저는 그때 이제 뭐 보이스투맨 좋아했었고 브라이언 맥나잇, 뭐 스티비 원더 뭐 이런 음악들을 듣고 연습을 했죠 사실은. 예. 저도 야채 고르는 방법을 트레이닝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 아, 먹으면 돼. 막 먹으면. 아 쓰구나 달구나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꿈. 김태우의 꿈. 이건 어떤 꿈은 말이에요? 아까 음악 얘기할 때 뭐 잠깐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가장 큰 주제였어요. 사실 꿈이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 태어나서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오. 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직업 위에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야. 네. 그리고 네. 얼마나 소위 가짜 않겠어요. 주위에 네. 있는 사람들이 네.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난 가수가 될 거야. 네. 사실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데 네. 그때는 뭐 이런 인터넷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 무조건 가수가 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오. 근데 뭐 그런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모두가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무슨 가수야. 네가 근데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가장 첫 번째는 꿈은요. 꿀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꿈을 꾸세요. 정말. 비현실적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저기 엉망장자가 될 거야. 맞아. 예.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재벌 이세랑 결혼을 할 거야. 그게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근데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달리다가 그 꿈의 20% 30% 뭐 10%밖에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10%면 뭐 어디서 동네 무슨 대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동네 이장님 할 수 있죠. 이장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 꿈이 슈퍼스타면 네. 무대에서 노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뭐 비꼬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가 무슨 그때는 왜 사실 1998년도에 제가 데모 테이프를 보냈는데 그때는 비주얼이 더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아 진짜. 네. 한창. 그때는 왜냐면 다 립싱크였잖아요. 네. 노래가. 그래가지고 네가 가수를 한다고? 막 전부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도전을 했죠. 네. 그래서 이뤘고 사실 그 꿈을.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두 번째는 그냥 꾸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한 계획을 짜야 돼요. 완벽하고 정확한. 근데 그 시골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그러니까. 또 꾸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박남정 선배님을 봤어요. TV에서.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왜 날리는 널 그리며 네. 네. 그거를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LG전자를 다니셨는데 네, 네, 네. 이제 거기 사원 가족 장기자랑 대회를 했어요. 근데 네. 대기업들은요. 그런데 한 5천 명씩 와요. 와. 가족들이 다 오니까 그렇지. 참가자가 20몇 팀이었는데 예. 제가 최연소로 나간 거예요. 예. 상품도 장난 아니잖아요. 예. TV 주겠죠. TV. 그러니까. TV 주고 막 뭐 그때 이제 야. 그 CD 플레이어랑 네. 라디오랑 다 겸으로 되는 거 막 이런 거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박남정 널 그리며 연습해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거기서. 와. 그때 이거다. 와, 나는 이거 맛을 봤거든 지금. 나는 이거구나. 왜냐 5천 명이 열광하는데. 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그 어린애가 저는 그러니까 주눅이 안 되는 거예요. 떨지도 않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부모님도 막 이제 참 끼가 많다. 뭐 주위에서 끼가 있네. 막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서 가수로 바꿨어요. 꿈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원래 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 앞에 욕을 할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욕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사람들이 그 맛만 보면 그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맛보기 전에 그걸 막 다 포기하는 그럼요. 거지. 네. 야,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근데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꿈을 자꾸 꾸기만 하지 행동은 잘 안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을 너무 보니까. 현실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사교육 제도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뭐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가 없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네. 않아요. 저는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고 네. 맞아. 그냥 정말 엄마가 주는 한 달에 5천 원 주는 용돈을 모아서 네. 그거 좀 덜 쓰고 그래서 CD 사고 네. 그거 듣고 연습했어요. 보이스 투 맨, 브라이언 맥나이트, 스티비 원더 이렇게 세 장 듣고 연습했어요. 오디션 보기 전에. 근데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좋은 서포트를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들겠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룰 수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연습은요. 모든 노력은 똑똑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략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한 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계산도 있어야 되고 저는 되게 그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늘 버릇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네. 우리 태호 씨처럼 만약에 태호 씨가 좋은 환경에서 노래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음악의 깊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악의 깊이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고생을 뭐 사서 한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맞아요.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태우 씨처럼 뭔가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치르는 건데 우리는 그 대가는 보지 않고 TV에 나와서 화려한 모습만 보고 자꾸 다 연예인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사실 이 방송이 한 30만 명이 듣거든요. 네. 와, 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내가 환경이 어렵지만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큼은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가져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정을 잃으면 안 돼요. 열정. 열정 잃지 말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을 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지금. 아, 저는 더 불타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의 투자는 무조건 비례되는 것 같아요. 실력과. 네. 네. 그러니까 노력인 거죠. 그거는 뭐 정말 뭐 모든 분야가 다 똑같듯이. 그럼 그때 네. 그 CD 막 듣고 연습할 때 정말 몇 시간을 불렀는지? 6시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뭐 솔직히 저는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10시간, 12시간 뭐 한대는데 뭐 저는 그거는 사실 너무 무리고 못 갈 것 같은데.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치. 제가 많이 해본 게 한 6시간 정도는 6시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또 세 번째는 투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네. 일. 그러니까는 해야 되는 거랑 네. 할 수 있는 거랑 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너무 행복한 거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 해야만 하는 게 전 한계가 일치가 되잖아요. 어허.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위치가 안 되는 사람이 더 사실 더 많잖아요. 근데 그 기로에 놓인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거. 왜? 네.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아니면 불가능해지든 네. 내가 포기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니까. 오.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거면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그거를 노력하고 연습할 때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냥 난 노래 연습할 때도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세 가지 열정, 노력,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해라. 자, 예.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김태호 씨 모시고 네. 정말 뭐 3박 4일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네.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세 번째 꿈까지만 듣고요. 예. 저희가 나머지 예. 정말 책임감 이런 행동 이런 거는요. 예. 저희가 한 104회 정도 때 한번 예. 더 꼭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을 그 남은 두 가지는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 왜? 아니 저희가 다 지금 다 얘기했는데 좀 따라 주세요. 네.
그래서 자, 하여간 저희 노래가 네. 듣고 싶지 뭐. 네, 왜냐면 뭐 네. 책임감, 행복 뭐 그게 그거지 뭐. 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궁금해요, 저희는. 받침 들어가네, 받침 들어가네. 네. 그 태호 씨가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뜨거운 기립박수 받으면서 김태호 씨의 노래 끝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같이 불러 주세요. 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아,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까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어허, come on.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며 다같이 내 사랑이 가슴이 내리며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성장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잡지 못해도 yeah. Come on. 그저 하늘 바라보며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며 더 크게 내 사랑이 가슴에 내리며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yeah.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어떻게? 돌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행복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요.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